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2자 어항에 녹조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녹조를 완벽하게 제거해주는 생물 변기가 도착했습니다. 신선식품 긴급배송으로 되어있네요. 택배 개봉할 때가 기분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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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짝. 어! 신문지가 들어가 있군요. 짜잔! 물벼룩이 도착했습니다. 녹조를 주식으로 하는 친구들입니다. 1000마리를 주문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고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물벼룩도 있네요. 오, 엄청 많다. 가까이서 보면 잘 보여요. 작은 녀석들이 움직이네요. 검역을 끝내고 바로 투입해줍니다. 우리 작은 지구를 맑게 해주렴. 가자!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 물벼룩 친구들이네요. 생각보다 뜬뜬하게 생겼어요. 물벼룩은 보통 등이 켜져 있으면 한 곳에 모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벼룩의 특징이 단위 생식과 수정 생식이 가능합니다. 환경 변화가 감지되면 수정 생식을 하게 되죠. 신기하죠? 보통은 단위 생식으로 암컷이 바로 유생을 낳는다고 해요. 먹이는 입모양 앞다리로 물 흐름을 일으켜 움직이면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연못이나 물 흐름이 없는 곳에서 산다고 해요. 첫날에는 엄청 녹색이에요. 녹조가 제거가 될까도 의심이 되더군요. 2일차가 되니 색이 변했어요. 뒤에 있는 히터기도 조금씩 보여요. 3일차가 되니 물벼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다 모여있네요. 4일이 되니 투명한 어항으로 돌아왔어요. 물벼룩 개체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5일차 모습입니다. 많이 맑아졌죠? 효과가 엄청납니다. 우리 물벼룩 친구들도 번식을 많이 했어요. 물벼룩은 물고기 영양 간식이니 대량으로 키워보려고 해요. 작은 생태계에서 물벼룩이 있고 없고 차이가 확실하네요. 작지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의 작은 지구가 다시 맑아지니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